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전 검사장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검사죠. 무엇이 쟁점인가? 우리 김태형 기자님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갑자기 오시자마자 딴 얘기를 해갖고 네, 당황하셨습니다. 딴 기사 보고. 딴 기사 보고 갑자기. 네. 김태형 기자님, 드디어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 이제 검언유착 관련해 갖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신라젠 관련해서 이철 전그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와 관련에 대한 강요 미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이제 뭐 공모를 했는지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캐물은 걸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제 그 조사받은 것보다 며칠 전에 한동훈 연구위원이 연구위원. 연구위원이죠, 이제. 한 연구위원. 이제 호칭으로도 웃어요. 호칭이 웃겨요. 한동훈 연구위원. 아, 그 녹취록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뭐 공모의 정황이냐 이런 말들을 한게 기억이 나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4월 달에 나는 신라젠과 관련된 대화를 한 적이 없다. 녹취록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었거든요, 한 MBC에.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담당도 아니었다. 네,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다. 그리고 어제 이동재 그전 기자 측이 공개한 전문을 보면은 문장이 두 개가 빠져 있어요. 저희가 확인한 것만. 거기 보면은 뭔가 짜증겠네. 그러니까 편집이 된 거죠. 그렇죠. 녹취록에 신라젠 관련해서 뭐 유시민 그 작가가 어떤 강연을 했다, 뭐 돈을 받고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사이에 주가 조작이라는 말을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어제 공개한 전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은 다 편집했네. 들어있어야 되는데 전문이 지들이 먼저 공개했던 게 빠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수룩할 근데 수가 있죠? 서울중앙지검은 전문을 갖고 있잖아요, 원본을. 그렇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바로 밝힌 게, 더 여기 있다. 편집돼 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근데 추가적으로 아마 내일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그 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취재가 될것 같은데, 네네네. 그 현재까지는 중앙지검은 거의,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죠. 전혀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이게 증거가 보이면은 무조건 중앙지검의 그 지금 수사팀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얼마 전에 이제 KBS 그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연구위원이 예, 한동훈. 검사장이 아닙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에요. 한동훈 연구위원으로 이제 명칭을 통일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네. 진짜 붙입시다, 그래도. 네, 한동훈 연구위원님. 네, 그 취재원을 밝히라라고 고소를 했어요. 예, 그 한동훈이.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취재원, 그러니까 KBS 기자가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법조팀에 온 지.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연차가 낮은 상태에서 팀장이 준 어떤 그 내용만 가지고 기사를 쓴 걸로 그좀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여태까지 녹취록이 없다고 한 한동훈 연구위원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녹취록을 누가 공개했는지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6월 4일 이후에 왜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그 입장을 바꿨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 어디에서도 소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동재 기자도 그 증거를 다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녹취록 전문을 갖고 있죠? 복사를 해놨겠지, 어딘가에. 그렇죠. 어딘가에는 꼭 있게 돼 녹음 파일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녹음 파일도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반론 제기가 나오면 이쪽에서는 오히려 더큰 반론 제기를 하면서 그 되게 흐지부지되고 그 말만 오가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동재 씨가 삭제했다는 걸 보면 백업을 해놨고 그 그렇죠. 백업은 변호인단이 갖고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할수 있겠어요. 제가 네. 보면. 왜냐면 변호인단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변호인단이 좀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유리한 면에서만 부분적으로 어떤 발표를 한것 같은데 왜 지금 얼마 지금 조사는 끝났나요? 아니면 한동훈 갔어요? 어제 조사했습니다, 어제. 한동훈 연구위원님은 몇 시간 조사받은 거예요? 어제 몇 시간 조사받았는지까지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왜이 사람은 조용히 갔다 조용히 딴 사람들은 막 뭐죠? 포토라인 쓰고 난리 그건 물론 없앴지만 네. 이분은
조사 받았는지도 모르게 검찰의 특권인가요, 이것도?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도 좀 궁금합니다. 그쵸. 기사가 다 다음 날 나와가지고. 네, 다음 날 나왔고 언제 9시간을 받았다는 소리들이 있는데. 네. 그거의 조사 내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그런 건 없죠. 정말. 네, 아직까지 흘러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흘러나와도 문제인 게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편견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24일까지 조금... 기다려보고 네. 나서 이제 한동훈 조사 결과나 그런 것들이 좀 언론에 취재가 가능하게 되겠네요. 아마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면 쟁점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래도 현재 검사잖아요. 연구위원이지만 지금은. 네네. 연구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한동훈 연구위원님 이분을 가장 어떻게 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을 칠 것 같은데 이분의 쟁점은 공모가 되겠죠. 네. 근데 이 자료 그 저희가 어제 녹취록 혹시 보셨죠? 네. 녹취록에 보면은 이건 해볼 만하다. 예, 이건 해볼 만하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비실명화가 돼 있지만 이름이 공개가 안 돼 있지만 거기에는 추미애 장관을 굉장히 낮게 보는 내용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저희가 아직까지 뭐 확실히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어서 우리는 더 갖고 있다라고 바로 반박을 했죠. 네.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조금 더 의미심장하게 밝힌 내용은 앞으로 확보하게 될 증거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확보하게 될 증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김태현 기자님 촉으로는. 이게 증거는 있는데 공개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보하게 될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얘기한 게 아니라. 갖고 있는데? 네네네. 아... 아직은 갖고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도 그 있을 앞으로 수 있죠. 확보하게 되리라는 뜻은 녹취록이 다른 것도 있다. 여러 가지 네. 엄청난 녹취록 중에서 사람들이 일부만 한동훈과 이동재의 어떤 대화가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다른 녹취록에는 윤석열 얘기가 나오고 추미애 장관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건 녹취록도 있다라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저는 이런 점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싶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이 실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부는 민주언론 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과로 7월 21일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제 검사장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검사장이라고 안 불러줘야 되는 거고 낮춰봐야 되는 거고 법무연수 연구위원이죠? 네. 그냥 줄여서 위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에게 쾌감을 좀 제대로 느낍니다. 법무부 정기인사 이번 주 주말로 예고돼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일단은 말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서 7월 중에 인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8월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는 단행이 되지 않을까. 뭐 날짜는 27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건 그건 네. 저도 이번 주 주말이라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취재를 해보면 듣는데. 네. 그리고 오늘 추미애 장관님께서 어제 저희 방송을 봤는지 김태현 기자님. 네. 법무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 엄단하겠다라는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네. 일단은 그 법무부 장관이 당연한 거죠.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비판을 하는데 뭐 투기 세력을 잡는 거는 법무부, 네, 그건 당연한 법자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고 법무부와 검찰이 할 일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검찰 고위 공직자, 그러니까 검찰 고위급 인사들과도 연관이 돼 있을지 여부는 아마 법무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기를 잡겠다라는 거는 어떤 정보를 취득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어떤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둘러보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 검찰 내부에도 네. 요것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벌벌 떨고 있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김태형 기자님 취재 어떻게 보면 이 채널 검언유착 사건 참 오랫동안 하고 조국 정경심 교수님 재판 오랫동안 취재하시느라고 점점 살이 찌시고 계시는데 결론이 또 그렇게 흘러가나? 이번 어떤 그런 법정이나 현재 돌아가는 검찰 분위기 그리고 법무부 분위기를 보시면 한동훈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구속될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자들은 거의 구속이 안 됐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동재 기자가 구속됐다는 거는 법원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을 파악해보아,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을 봤을 때 법원이 봐도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건 앞으로 이제 수사팀의 문제겠지만, 여태까지 그 보이고 있는 자신감 정도라면은 아마 그 구속이 되지 않을까. 법원에서 네. 보는 시각은 좀 더 독특합니다. 뭐냐면 법원은 의외로 언론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개인들의 그 판사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네네. 위에 보여지는 것들도 있고, 누가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 참관 수업에서 학부모가 몇 명만 들어와 있어도 수업 리듬이 흐트러지기도 하는데, 근데 재판부가 보기에 검찰이 언론과 붙어서 사건을 꾸몄다. 근데 내가 이걸 모르고 홀딱 넘어갔으면, 그러니까 경계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금은 언론 쪽에서 편들었던 사람을 구속시킬 만큼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한쪽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걸 받아줬던 검찰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받았습니다라고 문의가 많았다는 게, 누군가 본 사람이 있을 거고 내부에서도 조사받았어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조사받았다는 내용까지 나온 것도 사실은 대한민국 검찰 측은 네. 대단히 이채롭습니다. 이게 나왔다는 게 뭔가가 진행이 확실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출입기자단 쪽에서는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보면은 이철, 그 제보자 지모 씨가 사기꾼이고, 그분이 이제 이동재 전 기자를 그 여권 인사 명부가 장부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꼬셨다. 그래서 어린 기자 하나가 그냥 허세 부리고 싶은데 그거를 꼬셔서 사기친 놈들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아, 이철 사장의 지인이 오히려 네. 브로커 같이 이분이 사기꾼이라서 네. 이동재를 꼬드겨갖고 자기 이동재가 거기에 미끼를 물고 네.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피해자 대치기를 하려고 그랬다. 근데 편지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다섯 차례를 보냈어요. 네, 네. 제가 몇 번째인지 특정이 지금 안 되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편지들 내용 보면은 맨 마지막에 저희가 뭐 저희를 봤을 때 뭐 믿어지지 않으시면 그냥 저희한테 연락 끊으셔도 된다라는 편지에 마지막 문구가 있어요. 마지막 편지네요. 네네. 네. 근데 그 내용을 보고 나서도 MBC랑 같이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지모 씨가 사기를 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안쪽에 있더라고요. 그쪽에? 네. 참. 뭐, 뭐든지 이제, 뭐죠, 코너에 몰리니까 그런 방법으로. 모든 카드를 써서 자기네들이 벗어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제보자를 어떤 신빙성을 떨어뜨리면 모든 사건이 처음부터 되게 얼그러지니까 네. 그렇게 하는 수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